안녕하세요. 마당탐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부산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부평 깡통시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4시 정도 됐고요. 한참 배고픈 시간입니다. 아, 깡통시장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 녹두 빈대 떡집이 있네요. 여기가 좀, 레스토랑 타고 그랬네요. 요 집을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서 부추전하고 생탕, 요 생탕. 부산 가면 또 생탕 여기 유명합니다. 오늘 요 놈하고 부추전하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먹어 좀 재수하긴 하는데,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 후보 보이십니다. 그래도 막걸리는 넘치게 맛있죠. 가득 부어보겠습니다. 아, 사실 오늘 우리 작은 딸내미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부산 깡통시장에 볼 일도 있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가득 안 부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겠습니다. 아,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네. 그럼 파전 한번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좀 짜게 먹습니다. 먹겠습니다. 부추전 맛있네요. 딸내미 한잔 해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그 밀가루 먹을 때는 그 깍두기 있잖아. 깍두기를 먹어줘야 돼. 그래야 그 속쓰림을 방지해 줘. 그래서 중국집에 가면 깍두기를 내준 이유가 그렇다며. 근데 위가 약한 사람은 반드시 깍두기를 먹어줘야 돼.
삼접시가 5,000원짜리입니다. 5,000원짜리인데 아, 요놈 다 먹고 또 다른 데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아, 일단 김대떡 막걸리 한 병 다 먹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맛있네요. 가격도 싸고.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막걸리 4,000원? 네. 한 3,000원 받았고요. 이거 5,000원, 8,000원 싼 거야, 이게. 엄마, 오늘 얼마예요? 네, 8,000원. 잘 먹었습니다. 국악 전문점이네. 국악 전문점. 아, 또. 태각. 종류가 너무 많네. 국악도. 이렇게 막 변신을 시켜가지고. 아, 너무 맛있겠네. 김국악. 김국악. 한국인이 잘 나가니까 드셔보세요. 먹으셔도 돼요. 피식도 하게 돼 있는데. 위에는 다 짧습니다. 다시 이제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해서 보겠습니다. 부평동 깡통시장입니다. 깡통시장. 오늘 제가 마스크를 써가지고 바람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게 좀 이해하시고요. 예, 쭉 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예전에 내가 왔을 때는 아 여기 아 3대 천왕 떡볶이 아 여기가 내가 거구나. 아하. 그 백종원 씨가 여기 왔다 갔대요. 3대 천왕 떡볶이. 이관의 떡볶이. 예, 한번 좀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대박이네, 대박. 떡볶이가 티비 나고. 자리가 많아서 일단 다른 데로 한번 이동했다가 나중에 오겠습니다. 맞네요. 네. 육교 빈대떡 되겠습니다. 아, 저번 주에는 하루 제가 문 열었는데 저도 쉬었어요. 피곤해가지고. 순대 한 3,000원치 해갖고 한번 들어가서 먹어볼까? 순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사람들. 그렇게 일부러. 같은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아니, 다르지. 요거는 까만 콩이 들었고, 요건 흰 콩이 들었고. 아. 요거는 5,000원, 요거는 3,000원, 요거 3,000원. 아니, 내가 사실은 엿을 좋아하거든. 예, 예. 그래서 요거 3,000원짜리 한 거. 요거하고 해보시죠. 아니 하나만 하나만 이렇게 배불러 가지고 아, 예, 예. 이렇게 오 하나만 먹어. 예, 예. 이건 호박엿이네. 호박엿이. 아니 이빨은 뭐 좀 이런 게 소화도 잘 되고 먹으면 좋아. 안 될 것 같은데. 아, 깡통시장을 열심히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예.
워낙 넓어가지고 여기 지금 한 4시, 5시가 좀 넘는 시간입니다. 쭉 한번 되돌아 보겠습니다. 옷순이 네. 됐다. 모자를 하지 않았어. 모자를 찾아서. 이건 모자장이네. 와 이건 모자. 여긴 여자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남자 거도 있나? 깡통시장 되겠습니다. 깡통시장. 부산 깡통시장. 이건 무슨 동인지? 남포동? 부평동. 아 부평동. 부평동. 네, 깡통 시장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 뒤쪽에는 깡통 시장 다 돌았고요. 이제 바로 앞에 보이는 데 국제 시장입니다. 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느 사람 보석 되는 걸 좋아하는데. 저쪽 쭉 한번 가보자. 아, 여기는 지금 의류 도매시장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또 가방, 신발, 뭐 모자 이런 예, 많이 팔고 있네요. 여기 손님 많이 없어요. 이전보다 코로나 때문에 아주 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구마. 그리고 내가 예전에 왔을 때보다 너무 한산하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점주들 그 좀 보니까 내가 미안하기도 한데 인상들이 그리 빨가 보이질 않아요. 어쨌건 예. 가방 빨리 코로나 해제가 돼가지고 좀 장사도 잘 되고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예, 다 같이 극복합시다. 모자 코너 가시면 모자로 하나 탔으면 쓰겠네. 다음 둘러 가보자. 아이씨. 아, 여기가 도자기 판매하는 곳인데 제가 막걸리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걸리 잔 한 두 개 사보려고 들어와 봤습니다. 이게 하나에 1600원짜리나 그러네요. 1600원. 도자기다. 도자기 가마에 아주 잘 구운 것 같은데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예, 소리가 좋고 아, 여기 막걸리 몸 상당히 예, 괜찮겠는데 운치가. 요거 한 두 개만 사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나에 1600원 막걸리 잔. 60% 세일? 세일 들어갔네. 그럼 이게 상당히 비싼 건데 60% 세일은 거의 하나에 막 7-8천원 한다는 얘기죠. 안에 한번 또 둘러보고 예, 일단 사도록 하겠습니다. 7-8천원 5-6천원 뭘 그렇게 그래? 도자기 판매하는 안쪽으로 지금 들어와 봤습니다.
도자기들이 아기자기 너무 좋은 게 많네요. 예쁘다. 아, 예쁘다. 귀여워. 우리 지금 작은 딸내미가 같이 투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소품들, 장식품 너무 많네. 아, 나도 도자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 그냥 수리로. 우와. 너무 고풍스럽고 너무 좋은데. 2,000원. 아니야, 소주잔이야. 찻잔. 찻잔에도 되고, 녹찻잔. 어, 그래. 어, 닭이짱. 그래, 소주잔. 닭이, 응, 소주잔도 되고, 이제 다용도로 쓸 수 있겠네. 이쁘네. 아, 너무 이쁜데. 좋아, 좋아. 아, 이거 사고 싶다. 한 5개 정도, 색깔별로. 응? 소주도 이런 데 먹으면 더 맛이 있지 않냐? 그치. 소주도. 이거 예쁘다. 한해 2,000원. 어. 싸네. 대박이네. 가격도 작게. 그럼 색깔별로 5개만 더 사자. 아빠가 투자할게. 오케이? 아, 여기도 막걸리자. 아, 요거는 좀 생각해보고. 요거 색감은 좋잖아, 색감. 도자기가. 그래, 요걸, 요걸 색깔 좀 하시는데. 요게 난 너무 예쁘다. 이잔이야, 이잔. 좀 고급스럽잖아. 잘 챙겨주세요. 요걸 한, 골라볼게, 내가 5개. 야, 요새가 나오고. 이 핑크색이야? 요 색깔이 좋지. 이거 나오고, 또 요 색깔 나오고. 응. 그 다음에, 또, 골고루. 요 색도 괜찮네. 응. 넣고, 이쪽 골고루. 한 개, 둘, 세 개. 그 다음에, 아, 요거 했고, 아, 요 색깔. 네 개. 하나 더 해야지. 5개. 우리 식구가 5명이니까? 그래. 요새 얘기 만들었지? 이거 달라? 그래 그래. 응. 파란 게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파란색이 이거. 아니야? 그럼 색깔별로 요렇게. 자, 요렇게 5개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용도로 써지겠네요. 소주도 마실 수 있고. 아, 막걸리도 이렇게 적은 잔에 먹으면 덜 취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 소주 딱 한 잔 들어갔네. 보세요. 소주 한 잔. 자, 요거 5개, 예, 결제 여기 있습니다. 예쁘죠? 예. 좋아. 자, 또 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요, 요런 것도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네, 도자기가. 요런 것도. 이쪽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또 이런 거 수입도 많이 되지, 그죠? 수입도 되고.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 이제 국그릇, 밥그릇 그런 거냐. 이렇게 커. 뭐 아까 그 옮기고 안 그러면 꺼내고. 좀 아 그래. 아 요 이런 것도. 내가 막걸리 개인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나 이런 뭐 이런 도움이. 가격도 아주 저렴해. 좀. 판매가 판매. 자, 많은 결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아리 너무 예쁘네.
기름지는 사실은 수석 도나씩 넣어놓으면 예뻐 이런 거 아니야. 아무도 이제 이런 것도 이런 옷장식 멋지잖아. 이런 게 이제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대로 잎, 채를 입혀서 고풍스럽게 해놨잖아. 더욱 따라 예쁘지. 이게 백거리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또 예쁘다. 눈치가 있지. 자, 또 출발해 합시다. 다른 데로. 지금 한 2시간 정도 쭉 돌아봤습니다. 깡통시장도 돌아보고 국제시장도 돌아보고 쭉 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 작은 딸하고 부산 국제시장, 깡통시장? 부평동 깡통시장 투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당분간은 부산에 한 일주일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경주 쪽에 가서 막기행을 한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감사합니다.